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마찬가지 플래튼도 봤던 내용이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폴드 부분이 있죠. 요 폴드는 지금은 당장은 쓸모가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나중에 요 폴드를 이용해서 어떤 펑션들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도 보시죠. 리스트에서 1, 2, 3 있습니다. 리스트 replace at list 2 그러니까 0, 1, 2 이 3이 되겠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은 1, 2, 3, 1, 2 buckle my shoes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요 리스트라고 하는 우리 아이덴티파이어의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첫 수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이에요. 따라서 리스트라고 하는 얘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지 이 값만 리턴됐을 뿐이죠. 그죠? 요 값 리턴된 값은 공중으로 휙 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별도의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 이 값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밑에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W 해서 이러한 키워드 리스트죠. 키워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리스트 이렇게 name, div, 뭐 like as programm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아톰이고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에요. 키파인드 해서 키파인드 KW에서 달라스를 찾아라. 이 달라스가 어디 있느냐니까 0, 1 두 번째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엘리먼트의 달라스는 이거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리턴됐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 리턴되는 값도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받을 앞에다가 뭔가 뭐 my argument equal 해서 받아내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KW에서 TX 그리고 0, 1, 2 세 번째 엘리먼트죠. 세 번째 엘리먼트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리턴 받고 리턴 받고 다 같은 간단한 내용인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보시죠. 리스트 키 딜리트에서 요거 뭐예요? TX 2 0 1 2 TX 인 엘리먼트를 여기서 제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제거될 거 아니에요. 제거가 되면 남는 거는 얘만 남게 되겠죠. 요 남아 있는 것을 표시한 것이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요런 표기 방법과 요런 표기 방법은 동일한 거라는 거. 그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딜리트라든가 혹은 밑에 있는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 대체하는 거죠. 네임 제로 해서 제로 첫 번째 있는 엘리먼트 네임을 퍼스트 네임으로 바꾸라. 퍼스트 네임 데이브 이러한 투플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결과가 나오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엘릭스는 immutable해서 delete 하거나 replace 하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이러한 경우들 이 경우들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거친 뒤에 kw의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의 값.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턴되는 값들은 허공으로 지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되는 값을 kw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에 바인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kw에 있잖아요. 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조나 변조되는 것이 아니라 mutable이라고 하는 mute라고 하는 말은 변한단 말이죠. 그죠? mutant. 영화도 있잖아. 엑스맨. 엑스맨의 뮤턴트는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KW 원래 있던 KW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메모리에 새로운 KW로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새로 탄생하는 거는 요거는 뮤터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레이스도 역시 이전에 있던 KW라고 하는 데이터를 변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KW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름이 우연히 같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immutable이라고 하는 의미가
데이터를 변조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KW 메모리 구조에서 KW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가 살아있고 이것이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메모리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일부분을 드러내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이 구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날려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혹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알고리즘이. 그러시면은 혹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우리 강의가 올라가는 게 있죠.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를 하시면은 요 알고리즘을 완전히 깊이 있게 하드웨어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